감사한 박사님께서 김현승의 신세계로 여러분에게 귀한 강의할 때 많은 도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우상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 봐주셨죠? 그 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현승의 시의 세계, 뭐 김현승 시는 워낙 또 유명한 시이고 기독교적인 시이고 또 여기 또 기독교를 또 믿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제가 하다가 김현승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에 영문학 박사를 받았던 동서 비교문화 쪽으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셀린저와 벨로우라는 그 유대계 작가를 조현명이라는 중국의 남북조 시인의 작품과 불교와 노량사상을 통해서 분석을 나누는 게 제 박사 논문인데, 아까 발표 먼저 하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현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일단 프린트를 좀 보시면서요, 좀 더 통과할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은 첫 번째 페이지는 목차니까 넘어가고요. 페이지부터 드릴게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이 기독교 정신과 인간주의, 우리가 보통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인도주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치료 형상화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승의 작가는 어떤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심오한 성찰. 성찰이라는 게, 제품이 없어서, 하여튼 이게 살필 성자에다 살필 찰자거든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프렉션이라고 해요, 리프렉션. 그 REFLECTION이라고 했는데, 리프렉션이라는 게 반사한다는 뜻도 있고, 또 반영한다는 뜻도 있고, 또 반성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리프렉션을 잘 보여준 작가가 볼 수 있겠고요. 이 김현승의 시는 이제 워낙 시세계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현승 시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승의 시는 이제 여러 개로 분석할 수 있지만, 초기 시와 중기 시와 후기 시로 이렇게 3단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김현승의 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아마 그 가을의 기도라는 작품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너무 유명하신데, 거기 끝부분에 보면 나의 영혼 부딪히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게 끝나거든요. 이 까마귀라는 게 이제 상당히 김현승의 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까마귀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절대 고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까마귀. 우리가 이상이라는 작가의 오감도 들어보셨죠? 오감도라는 게 원래 조감도를 이상이 독특하게 오감도라고 쓴 거거든요. 이 건축가의 사람들이 이제 까마귀가 아니라 새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그 건축물, 뭐 이런 걸 말해요. 오감도라는 게. 아니, 그래서 오감도 되게 자그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는 그걸 오감도라고 발표하면서 까마귀 오자를 쓴 거예요. 세 두자를. 그것은 어떤 식민지의 지식인의 절대 고독,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까마귀 오자를 써가지고 오감도라고 쓰죠. 뭐 이런 것처럼 이 까마귀는 상당히 김현승 시에서 중요한 중심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그래서 김현승의 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신앙의 세계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김현승 시의 기본 정신은 인간 중심주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부당한 제도나 집단에 대해서 불만 느끼고, 그것과의 투쟁을 불사하는 태도,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종의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고에서는 김현승의 시세계를 세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현승의 시작, 그러니까 시를 처음 짓는 걸 시작이라고 하죠. 그 생활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예찬에서 출발해요. 보통 우리가 자연을 예찬을 한다 하면 그 자연의 예찬 속에서 주로 기독교적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실승도가 상당히 많은데, 김현승 씨도 그런 의미로 봅니다. 자연을 예찬하면서 자연에 대한 예찬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의미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김현승만 이야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김현승의 시세계를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초기시라고 나오는 3페이지에 뭐 물론 이제 초기시가 이 작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걸 더 이야기하려면 거의 소논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편씩만 이렇게 골랐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가 3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3페이지 보세요. 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새벽. 시 보세요. 세상이 쓴지 괴로운지 뭣도 모르는 새벽. 종달새와 노래하고 참새와 짓거리고 시냇물과 속삭이고 참으로 너는 철 모르는 계급에다. 꽃밭에서 이슬을 그리고 어린 양을 풀밭에 내어놓고 숲속에 종이 울리는 참으로 너는 부지런한 계급에다. 이제 A는 B다라고 하는 것이 은유죠. 은유. A is B. 우리가 직유라고 하는 거죠. A is like죠. A는 B와 같다. 이런 의미인데 현대시에서는 이제 직유보다는 은유를 좀 더 많이 선호하죠. 이제 최근에 시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A는 B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김동렬 시인의 시에서도 내 마음으로 호수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A는 B다라는 걸 상당히 많이 쓰죠. 그래서 시인은 너를 찍으려고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라기보다는 인격화되어 있다는, 의인화라는 것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데 인격화되었다는 것은 좀 더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새벽이 인격화됐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민족적 센티멘탈리즘. 이 센티멘탈리즘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감상주의라고 해요. 이 감상이라고 하면 뭐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자로 느낄 감자에다가 상처 입을 상자에 감상적이다. 낙엽만 봐도 막 슬퍼진다. 이러면 센티멘탈하다는 말을 들었죠. 센티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센티라는 것은. 그래서 지식인의 사람으로서 시대적인 질곡에 대해서 이렇게 내일에 대한 희망. 이 새벽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망 아닙니까? 새벽이 와야지 아침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고 이 시 속에 나오는 새벽이나 아침이나 뭐 축복이나 중달 이런 게 되게 희망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김현승의 초기 시편에서 그 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새벽의 의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4페이지 둘째 줄을 보면 제가 이렇게 썼는데 김현승의 초기 시들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완전한 고독 세계로는 접어들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 완전한 고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현승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고독의 세계로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페이지의 중기시 분석으로 들어가면 중기,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꿈을 아느냐. 이 플라타나스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이거 모르시면 한국인 아니죠. 거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꿈을 아느냐 내게 부르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플라타나스를 가지고 크게 이걸 이제 우리가 시의 기법으로 본다면 이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이 플라타나스가 사물인데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너라는 것은 이인칭이고 은유 심상법을 비유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이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 플라타나스를 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나왔죠. 김현승의 플라타노스에는 나무가 인생의 반려자로 등반해서 고독을 함께 느끼는 일종의 동반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타노스라는 나무를 통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김현승의 시가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어떤 신과의
접촉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정신적 부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5페이지 넘겨보세요. 5페이지. 자, 거기 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꿈을 아는 나무는 사랑을 알 수 있다. 이어내서 너는 사모할 줄 모르느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죠. 나무가 인간처럼 말을 건네죠. 몸과 몸을 맞대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무라는 것도 결국은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인간과의 교감, 관음성 이런 것도 있죠. 거기 영혼의 감성, 사람의 단종의 어떤 슬픔을 이 소나무가 듣고 막 나무 형상이 막 뒤틀려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와 인간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막 쭉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좀 읽어보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두 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거기 5페이지의 후기시 분석에서 네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네 줄 위로 올라가면 이 시는 자연의 내면적 속성을 인격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렇죠? 자연이 신의 성질을 보여주고 신의 피조물이다 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즉 죽음 앞에서 운명적인 존재를 말하면서도 긍정으로서 진실된 삶에 접근하려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시에서 자연의 의미를 보여준 게 충분하다라고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후기시가 바로 3기 후기시에 나오는 견고한 고독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제 가을의 기도 이런 시는 너무 좀 일반적이어서 견고한 고독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껍질을 더 벗길 수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 그늘에 비치지 않고 어느 햇볕에 기대지 않는 하나의 손발, 모든 신들의 거대한 정의 앞엔 이 단단한 창끝으로 거슬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굶주려 돌아오며 이 마른 떡을 하룻밤 내 살과 같이 띄워주며 결정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 견고한 칼날, 발짓지 않는 피화상, 뜨거운 햇빛, 오랜 시간의 회의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가는 목가나키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여행, 쌉쓸한 자양에 스며드는 내 생애의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결국 이 논자들이 상당히 이제 즐겨 다루는 중심 테마가 이 고독인데, 이 김현승의 시는 그냥 고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3년의 모든 신들이라는 시험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신앙을 신자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신과의 어떤 정말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6페이지 마지막 단락들을 좀 볼게요. 마른 얼굴, 마른 손, 내 살과 같이 띄워주며 하룻밤 등에 쉬어드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데, 여기서 예수의 의미는 부활보다는 십자가가 주는 고통, 인간적인 고뇌, 제자와의 작별 등 인간적인 의미의 함축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어떤 고통이죠.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거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의미를 상징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십자가를 메면서의 인간의 어떤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계 작가들의 작품이 있어요. 미국의 작가들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유대계 미리 가진 교통, all men are Jewish. 모든 인간은 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유대계 작가들이 쓰는데,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시의 표제가 된 이 견고한 고독은 굳은 열매로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콤하잖아요. 이 열매는 근데 여기서는 쌉쓸한 자양의 맛을 낳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가 간 거죠. 열매가 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 수가 없죠.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시는 이미지가 건조하죠. 이미지가 이렇게 막 아주 화려하거나 이렇진 않죠. 그렇지만 그 건조한 이미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페이지에 결론에서 세 줄 올라가면 김현승 씨의 가을에 나오는 만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또 그의 견고한 거듭을 형상화시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써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어떤 기독교 사상을 깊이 있게 지적으로 천착했다. 천착이라는 것은 우리 논문 쓸 때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천착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말입니다. 형상화했고요. 그래서 그 형상화 시의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도개인, 또 인간정신의 후원,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지금까지 김현승의 시를 세 시를 나눠서 이렇게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을 했고 또 시기의 주제의식을 대비해서 논해봤습니다. 김현승은 8페이지 넘겨보세요. 기독교를 관점해서 삶의 문제를 상당히 조명을 했고요. 그의 시들 속에서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뭐라고 했죠?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흩어진 모래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감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고 그런 그 고독감을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이 서정시의 어떤 그 계보랄까, 그 이야기를 좀 한 5분 안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정시는 제가 여기다 쓰려면 너무 길어서 안 썼는데, 시작은 상대 시가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부지가라든가 공무조화가라든가 황조가에서 보통 사구체로 돼 있죠. 특히 이제 황조가 같은 경우는 평편함도 자웅상이 여마지도 수기역이 많이 들어보셨죠? 깨꼬리가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내 몸을 미안하게 돌아가고, 이런 상대 시가의 전통이 신라로 가요. 신라에서 상가, 신라의 상가는 불어준기의 부의장가, 예종이 이제 부의장가까지 가는데, 그때의 어떤 정서들, 한가의 정서들이 상당히 서정시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망매가라고 해서 월명사가 자기 죽은 누이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죠. 하자는 가재나고 가난한 것 보다온데요. 아우 미타차리 맞고올래 도다타 기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가을에 이른바람에 떨어지는 꽃처럼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그걸 이제 가지고 그 비유를 그렇게 멋지게 이야기했죠. 그런 게 이제 고려 가요로 가고요. 고려 가요는 특히 이제 노래가 남녀 상연지사라고 하지만 상당히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경기체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경기체가는 양반들의 노래였다면 고려 가요는 소교 평민들 노래였죠. 그게 시조로 갑니다. 시조. 고려 말에서 시작된 시조의 전통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현대 시조까지. 그리고 시조가 좀 더 길게 된 것이 장가라고 하는 형태의 가사가 되었고, 이 가사가 다시 작가로 가요. 작가. 작가라는 게 약간 작성한 노래지만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우 동동다리 동동의 아우 뭐 이런 것들이 유행가에 보면 끝에 후렴구에 아 하고 막 길게 빼도 노래가. 그게 바로 오늘날 이어진 게 아니라 벌써 상대시가 특히 한가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막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그 제망매가 있고 아우 미타차리 막고 올래 이라고 극락에서 만난 나는 돌락을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이야기를 했지만 진달래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정지상이라는 작가의 뭐 작품이라든가 또는 가시리 나를 버리고 가시지만 서운하면 잡아주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러운 일 보내니까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라는 그 고려 가요의 전통에서 바로 이 진단을 보시거든요.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한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